냥꼬냥꼬냥꼬 대전쟁.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네, 오늘은 세계 2장으로 돌아왔구요. 강림, 안개, 제왕, 야옹마. 들어가도록 하겠구요. 자, 오케이. 왕이 발키리 준다 그러는 건데, 일단 바로 전투 개시 진행해보도록 하겠구요. 한국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투 개시. 이렇고. 가격이 1장보다 좀 비싸졌네요. 조금 비싸졌기 때문에 돈의 운용을 조금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인을 조금씩 밀어줘야 되겠죠? 계속 저렴한 거 뽑아주면서 라인을 좀 밀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돈은 비싸졌는데 난이도 일단 체력, 건물, 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1000이었다면 2000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난이도도 변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야트 고양이. 자, 용사 고양이죠. 자, 지렸고, 완전 승리. 붕. 붕. 하나 뽑아주고요. 레벨업. 한 마리 더. 또, 가자. 일단은, 제일 저렴한 우리 고양이. 뽑아주면서 라인 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싸우고 있어요. 아주 잘 싸워주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 달코냥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와 빡세네요. 달타냥이 뽑아야 되는데 일단 뽑지 않아도 우리 기본 고양이들을 열심히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뚝불 깨기 성공. 이랬죠. 완전 중리. 하나 뽑아주고요. 일단 걔도 아까부터 플레이는 비슷해요. 처음에 고양이를 뽑아주면서 라인이 안 밀리게 좀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자. 이렇고. 쭉쭉 밀고 있죠. 이거 뽑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레벨업. 지렸고요. 와, 하나만 봐도 동굴까지 뚝배기 깼습니다. 어우, 데미지 지리고.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와. 지렸고. 나이스 플레이, 완전 중리.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과 한국, 몽골, 중국까지 해가지고 달려봤고요. 제가 특별히 뭐 뽑은 건 없지만 고양이 빌더, 즉 고양이로 캐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